먼저 김영옥 감독이 끌고 있는 보인중학교입니다. 배운철 골키퍼, 백부에는 김은겸, 장민혁, 한성준, 이창훈, 그 앞에는 송민준, 이선에는 박준환, 백인혁, 백지성, 이규동, 최전방에 이정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FC 배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경환 감독입니다. 황준수 골키퍼, 백부에는 박성욱, 성승환, 윤성빈, 정의현, 그리고 앞에는 이승찬, 박정혁, 이선에는 김진호, 윤정민, 신정빈, 최전방에는 배현웅이 나왔습니다. 이 저학년부 경기는 어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좀 귀여운 맛이 있어요. 네. 황성민 주심의 쏠쏠이와 함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유익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규동이 안쪽 바라봐요. 넘어가네요. 헤딩. 세컨볼의 주인공은 FC배감. 흘러나왔습니다. 아, 왼발 슈팅. 보인 중에 캡틴 송민준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전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 제치고 나왔어요. 올라갑니다. 자, 연결됐어요. 찬스예요.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는 박준환. 박준환. 안쪽 넘어가네요. 걸렸는데. 끝났어요. 박준환과 이정윤 그리고 백인혁이었습니다. 이야, 이번에 정말 트리플 플레이는 정말 좋았네요. 선수들이 당황을 안 해요. 밀집돼 있는 수비를 선수들이 헤집고 있습니다. 박성욱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골절돼서 들어가는 볼 헤딩 연결. 배윤철 정말. 김진호죠. 김진호의 스피드 빨라요. 붙였습니다. 김진호. 이야. 김진호 다시 세워줍니다. 다시 한번 김진호 돌파가 됐어. 골절된 볼. 계속 살아 있죠. 아, 옵사이드 반칙이네요. 오. 김진호 선수의 네. 스피드가 상당하군요. 자, 차는 척하면서 살짝 접어놓고 다시 한번 가져가는 이건 개인기예요. 배감의 역습 찬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좁혀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갑니다. 슈팅까지. 골킥 선언됐습니다. 좋았어요. 윤정민 선수죠. 신체 조건이 아주 좋아 보이죠. 네. 아, 좋네요. 저렇게 수비수를 앞에 놓고 너무 가깝게서 드리블을 치는 것보다 먼 곳에서 스피드를 살려가지고 하는 드리블 아주 좋았습니다. 이승찬. 왼발로 직접 때립니다. 살짝 넘어갔어요. 이야, 그것도 왼발로 말이죠. 네. 스텝으로 감아쳤어요. 오늘 발목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못 쳐요. 상당한 속도감이 있었거든요. 네. 보인중의 캡틴 송민준이 준비합니다. 송민준이 길게 붙여줬습니다. 헤딩! 박상진 혼전 상황.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전 이제 옵사이드 반칙이라는 부심의 판정입니다. 자, 약간 50cm 정도 앞서 있었죠. 예. 보인중 선수가 빠른 스피드 측면 따라 돌파하고 있는 배현웅. 배현웅이 엄대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파울까지 얻어내고 있는 배현웅. 자, 스피드 싸움에서 이겨내고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나왔어요. 네. 야, 성찬이 다시 한번 왼발에 이승찬. 왼발 이번엔 높았습니다. 이규동의 스피드 두 명 사이 세 명까지 볼의 소유권을 유지해냅니다. 이규동 좋았어요. 뒤쪽에 백인혁 전진 패스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요. 뒤쪽에 따르고요. 걸리나요? 오른발 반대편 걸렸습니다. 오른발 이게 못 넣어요. 이걸 못 넣어요. 캡틴 송민준. 괜찮아. 이야, 지금 뭐 주고받고 하면서 FC박엠의 어떤 수비 라인은 붕괴를 시켰거든요. 네. 이 장면은 이제 두고두고 두고두고 김영욱 감독도 아쉬워하고 계시고요. 예. 계속 실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전반전 정규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양 팀의 화랑그룹 저학년 결승전 전반전의 스코어는 0-0이었습니다. 네, 양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후반전을 몸이 선수들이 좀 더 데워졌을 때 활약을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승컵의 주인공을 가릴 향방은 30분 남아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시작됐네요.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보인중학교, 왼쪽에 FC 배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방으로 깊숙하게 붙여놓고 있는 FC 배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정의현. 크로스 올라옵니다. 굴절된 볼. 오호 놓쳤어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서 마지막에 골라인 아웃. 이게 또 그 유청소년 축구 저학년부의 또 묘미예요. 네. 잡았어야 되는데 볼의 시선을 놓쳤어요. 사람을 놓친 거죠. 네. 도전적인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네. 김진호 뒷공간 때렸습니다. 골대 맞네요. 골대.
이야,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방향을 바꿔놓는 슈팅으로 야 빨려 들어가는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완벽히 걸렸거든요. 야, 이선 침투 이거 아주 좋았어요. 네. 가볍게 헤딩.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또 열리는데요. 김진호.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걸렸어요. 김진호.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빗나갑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요? 땅을 치는 김진호. 자, 너무나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자, 보시죠. 이 놓는 발 보세요. 잘 보세요. 놓는 발이 멀죠. 멀어요. 아. 멀죠. 멀면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네. 아, 이렇게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너무 귀엽네요. 네. 뭐 이거 못 넣는다고 선수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왼발로 붙여줍니다. 오! 헤딩! 이건 들어가요. 배현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그 이야기가 정말 와닿는 그런 장면입니다. 환호하시고요, 부모님들을. 배현웅의 선취골 보시죠. 자, 잘라 들어가면서 떠버리죠. 야, 네. 이 낙하 지점을 제대로 알고 있었네요. 끝까지 공을 쳐다보고 위력 있는 헤딩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네. 김준호가 붙여줍니다. 백헤딩. 또 걸리네요. 아, 이것도 막아내는. 배현철의 선방. 그렇죠. 자, 이게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약간의 굴절이 돼서 딱 걸렸거든요, 윤정민 선수에게. 네. 야, 이 헤딩도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잘 밀었어요. 이거는 뭐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윤철 선수가 막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프리킥. 이번엔 짧은데 슈팅! 또 막습니다. 배윤철 선수예요. 두 차례 연속 슈퍼 세이브 배윤철. 자, 이번에는 길게만 매번 때려주다가 또 짧게 변화무쌍하게 한번 기지를 발휘해봤던 FC 백암 선수들이고요. 천천히 세워두고 다시 한번 전방 선택합니다. 오, 뒷공간 또 빠져요. 배현웅 낮게 연결 반대편에서. 자, 걸렸는데요. 받아주 동료가 있고요. 걸렸어요. 슈팅. 빗 맞았습니다. 이규동이 안쪽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헤딩. 오, 이야, 이번에도 딱 걸렸는데 제일 작은 선수가 거기서 네. 들어가서 잘 돌려놨거든요. 백지성의 마무리. 하지만 그렇죠.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진호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 이것도 막아내네요. 걷어냅니다. 배윤철 선수. 배윤철의 슈퍼세이브. 이야, 감각이 있네요. 안전하게 생활시하라 말이야. 듬직합니다. 네. 제일 슈팅 중에 막아내기 힘든 슛이 헤딩 슛이라고 하거든요. 추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헤딩 세컨볼 왼발까지. 다시 한번 코너킥. 몸 날려서 한번 막아봤네. 네. 생중계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보기로도 볼 수 있다는 건 참 뜻깊은 일일 것 같아요. 대단하죠. 뒷공간 빼줍니다. 이번에 김진호. 김진호. 오늘 김진호는 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호 선수가 되는 날 우리 한국 축구가 살아날까요? 네. 윤정민의 완벽한 스루 패스. 잘 빠져 들어가네요. 아, 경기 끝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제54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파란그룹 정년 결승전 우승의 주인공은 FC 백암으로 선정됐습니다. 늘 식상한 말씀입니다만 양팀 선수 모두 다 챔피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승전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보인중학교. 예. 거기다가 FC 백암 선수들은 대회 2연패를 기록하는 금자탑을 세우네요.